것만 같은 요 기운. 기운. 아유, 좋다. 하희 씨. 예. 홍길동이 남긴 명언 알아요? 무슨 명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도 못 부르고. 아이고. 얼마나 깜깜했겠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홍길동 네. 하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요것이 더 유명하지. 그렇죠. 예. 우리가 이 홍길동의 기운을 받아서 장성 여행, 장성 유람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떠나 봅시다. 아, 그럽시다. 갑시다. 문장으로서는 이만한 곳이 없다던가요? 학문을 연마하던 고장으로 이름 높은 곳이자 예로부터 충의와 청렴을 중시하던 선비의 고장 장성. 깊어가는 가을 그 장성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들녘엔 아직도 푸른 기운이 가득하고 달콤한 겨울을 준비하는 붉은 열매가 가지가지 흐드러졌습니다. 다른 조합, 트롯계 황태자와 국악계 아이돌의 여행길. 노랗고 붉은 또 푸르른 자연, 그 색색의 조합. 색깔 있는 땅 장성을 돌아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성 땅을 흐르는 황룡강. 근래 들어 새단장을 했습니다. 오라버니. 네. 홍길동에도 요 강을 건넜을까요? 홍길동이잖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겠지. 아이 그렇게 바빴어도 요렇게 이쁜 데는 좀 건넜겠지. 진짜 강도 좋고 물, 산, 돌다리까지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무슨 대도시 공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쪽이 보기가 좋다. 요로 가보게요. 네. 오. 좋네. 여보세요. 오! 이거 말씀하셔야지 이게. 아니 잠깐만. 어유. 아니 이거 괜찮은 거죠? 아 네. 괜찮아요. 어 안전성에 전혀.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은. 오. 네. 어쩐지 혼자 느긋하셔. 지금 오라버니는 귀까지 빨개지셨어요. 아 순간 눈물 날 뻔했어. 아이고 세상에나. 아니 뭔 일이야? 예.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왜 황룡강이래요 이름이? 예, 이름이 황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에 이 강에 황룡이 살았어요. 노란룡? 네, 노란룡. 그 우리 장성을 도와주던 수호신으로 우리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 있어요. 어, 그러면 일종의 그 장성의 젖줄이네. 아, 그래서 그렇죠? 그 장성역에 내리는 순간부터서 곳곳에 노란 빛깔이 많이 보였던 이유가 다 있었군요. 네, 그렇죠. 장성의 젖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전라남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죠. 홍룡강이 흘러가서 영산강과 만나거든요. 영산강까지? 영산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밤산성이 있어요. 이밤산성과 병풍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이 홍룡강이 되는 거예요. 아, 쭉 이어져가지고 영산강까지 합류가. 네네. 근데 딱 이렇게만 봐도 경치가 너무 좋은데 네. 산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산책 코스가 있습니까? 많죠. 구간별로 많아요. 저기 맨 위쪽부터 쭉 이렇게 자전거 길도 있고. 여기 자전거 도로네요. 예, 예.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자전거 길은 장성호 광장에서 시작해 광주와의 경계지를 돌아오는 총 23km 코스. 노랗고 붉은 코스모스들이 길동무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생태공원이 된 황룡강변은 사람들의 쉼터로 사랑을 받습니다. 노란 꽃 활짝 핀 공원에 병아리 같은 아이들도 놀러와 제잘제잘 한껏 기분이 좋습니다. 꽃이 배경이라 사진 찍기에도 딱! 낙엽 지는 가을에 활짝 핀 꽃 구경이라 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간이 좀 멈춰버린 것 같아요. 네. 마치 봄에서. 늘 봄인 것 같아요. 온 천지가 꽃밭이고 네. 너무 예뻐. 정말 예쁘죠? 네. 노란 꽃을 보면서 혹시 옐로우 시티라는 얘기 생각 안 나실까요? 옐로우 시티? 우리 장성이 옐로우 시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온 천지가 노래가지고 꽃밭이구나. 네, 그렇죠. 전에 그 황룡이 살았대요. 그래서 그 황룡강에 이름을 따서 우리 장성군이 지금 옐로우 시티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화도 특별히 노랑빛으로 네. 온통
야. 그렇죠. 노란 꽃들 어? 이렇게. 네. 어? 어, 그렇죠. 정말 용이다, 용. 아까 용. 얘기하셨던 그 네, 황룡. 네, 그렇죠. 아, 이게 그 황룡을 야. 이렇게 모델로 했군요. 가까이서 바라보니. 네, 어. 와, 첫 보던 거 봐. 용이 살았다는 전설의 황룡강. 그 황룡이 노란 꽃을 입고 물밖으로 산책 나왔나 봅니다. 선생님, 근데 네. 용이 네. 흑룡도 있을 것이고 네. 무슨 뭐 백룡도 있을 것이고 영룡도 네. 있을 영룡도 것이고 있을 것이고 왜 근데 자꾸 황룡으로 표현을 했다는 건지. 아, 맞아. 황룡하면 중앙을 뜻해요. 아. 또 왕을 뜻하고. 왕. 네. 우리 왜 그 황제들이 입는 권룡포 보면 무슨 색깔이죠? 황금색. 맞아. 황금색. 황금색. 아. 맞아요. 예, 황금색이죠. 그리고 또 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맞아. 황금. 네, 황금. 네. 황금. 아. 중심. 중심. 네, 전남의 중심이고,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오. 네. 그러면 실제로 네. 그 강줄기가 지금 이 황룡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형상화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황룡강의 느네 상수를 표현하는 곳이고요. 네. 저 위쪽에 가면 또 황미르 또 해바라기 공원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저 아래 가면 뭐 상상공원, 이야기공원, 뭐 예술공원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화도 노랑빛이고 해바라기도 노랑빛이고. 네, 그렇죠. 아. 네. 세상 천지 노란 꽃들은 다 모였네요. 그렇죠. 국화꽃 향기가 있습니까? 아, 맡아보세요. 왜 벌들이 날아들까요? 어, 향기가 있어요. 나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잘 안 느껴지고. 나요. 푹 담궈야 돼. 아, 좋아. 아, 좋아. 저는 국화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지금 국화를 딱 보다가 네. 선생님 딱 보니까 선생님 좀 환해 보이는 거. 순간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아. 이 황룡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네. 용의 어느 부분입니까? 예, 머리가 저 위쪽에 있으니까. 몸통? 네. 그리고 저 아래쪽은 네, 꼬리. 네, 아, 이쪽부터 이렇게 흐르는군요. 그렇죠. 아. 네. 황룡 강변을 따라서 걸으면 그 강의 물빛을 보면서 참 좋습니다. 아이고,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또 보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아. 황룡 강변 길다란 노란 꽃길을 따라 꽃향기에 취한 사람들. 고운 빛에 눈이 맑아지고 맑은 강바람에 기분도 더없이 상쾌해집니다. 영화 속 장면 같은 꽃길 라이딩. 모처럼만의 여유로움에 장성 여행은 시작부터 힐링입니다. 아니, 코스모스가 그냥 핑크빛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노란빛도 있고 오렌지빛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기 오니까 5만 가지 꽃들은 다 보는 것 같아. 근데 남자랑 와야지. 왜, 난 남자 아니야? 남자 친구 말이에요. 나도 여자랑 오고 싶어. 장성이 오니까 계절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을 같기도 하고 겨울 같기도 하고. 계절을 초월한 노란색 공원에서 발길을 옮깁니다. 이곳 역시 계절을 가늠할 수 없는 초록색 천지. 아무렇게나 막 자란 풀과는 태생이 전혀 다른 고급스런 식물. 바로 장성의 특산물 잔디입니다. 삼서면 늦가을 들녘은 잔디 농사로 무척 분주합니다. 풀처럼 그냥 나는 줄 알았던 잔디가 이렇게 넓은 평야에 농사처럼 지어진다는 사실. 사람의 손길이며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작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참 일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선생님, 이게 잔디죠? 네, 이게... 우리나라 토종잔디입니다. 토종. 아, 토종잔디? 네. 전 논에서는요, 이 벼만 재배한 줄 알았거든요. 아, 논에서 벼가 재배가 아니라 잔디도 재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은? 수익은. 이거 겁나 중요하거든요. 다시는 났거든요. 이게. 아, 진짜로? 네. 근데 이것도 네. 이제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쌀 농사 같은 경우는 1년에 꾸준히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시세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한 대신에 그래도 농농사보다는 훨씬 이것이 더 낫죠. 근데 사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쌀은 저희가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잔디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뭐 뭘로 팔아? 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도로 공사라든지 학교 운동장. 아. 네. 지금 보니까요, 사장님. 네. 잔디가 이렇게 반듯반듯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0, 60cm라고 롤 잔디라고 해서 골프장이나 운동장이나 이제 그런 데 많이 나가는 거죠. 이런 게 그런 게 필드 이런 데로 그치, 나가는 그치. 거구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장생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한 70% 정도, 70에서 80% 사이가 생산을 해서 전국구로 다 나가거든요. 잔디 생산량이요? 네. 전국에 나가는 잔디의 7, 80%가 장성에서? 네, 장성에서 나가는데 네. 장성에 있는 주위에 기호 조건이라든지 금기에 붙어있는 지역까지 네. 해가지고 거의 한 80%까지는 생산해요. 장성 잔디가 다른 지역 잔디보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기후. 네. 기후가 하면은 뭐냐면은 일단은 여름에 비가 안 오고 뭐든 보면은 물을 관수시설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장성은 기후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위에 장성호. 네, 평림호댐. 두 개에서 물을 계속 내리고 있다. 장성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물 말라는 없습니다. 물 조달이 잘 돼야 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 토양. 예, 네, 토양. 토양이 어떤 토양이죠? 이 모래층하고 예, 진흙층하고 같이 섭해져 가지고 이 물 배수가 잘 돼. 이거 한 덩어리 탁 뜯어다가 그냥 우리 앞마당에 탁 그냥 저 솔직히 궁금한 건데요, 사장님. 요거 네. 요거 하나로 가격을 여쭤보면 가격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대충 예를 들면 가격이 대충 이제 얼마 선에 나오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한 장에 지금 평균 900원에서 950원 납니다. 한 장에 900원. 사장님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나가요? 지금 여거는 지금 진주. 진주? 이번에 신설된 골프장이 있습니다. 아, 골프장에? 네. 골프장에 지금 나가는 거. 맞다. 왠지 출세했다. 왠지 잔디를 보니까 괜히 막 공 차고 싶고, 돈이 막 뭐 흔들고 싶고. 공 놔두면 축구장이고, 막 뒹굴고 싶고 막. 뭐. 쌀까마 쌓아올리듯 재단된 잔디대도 첩첩이 쌓였습니다. 쌀농사 못지않게 잔디도 1년 내내 정성으로 짓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재단하는 농부 속도 모르고 철없는 두 사람이 겁없이 나섭니다. 사장님, 네. 제가요 좀 해차례가 심해요. 네. 장난기도 심하고. 이거 좀 사장님은 일하시는 건데요. 저한테 되게 재밌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면 돼요? 네. 사고 치지 말고. 예? 제가 신원 걸어드릴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예예. 예, 예. 일치 마시오. 예. 그냥 가면은 이게 그냥 네. 아예 파주는 거예요? 네, 줄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줄만. 줄만 보고? 아, 이대로? 예. 네. 오! 옆쪽으로 딱 보고 가시면 됩니다. 아, 진동이 상당히 크네요? 예. 네. 진동이 많습니다, 이게. 예, 아, 귀가 간지러워, 귀가 간지러워. 아! 와! 예, 또 멈추고. 멈출 때는 이렇게 멈추시고. 돌리고! 아, 힘을 좀 꽉 잡으십시오, 힘을. 오! 다시 한 번, 내가 걸려줄게. 아. 아! 천직이야, 천직. 재밌어. 잘하는 게 맞는지 애써 가꾼 잔디가 좀 걱정됩니다. 그냥 손으로만 까딱까딱만 해주시면 이게 딱 보여요. 말은 쉽지만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간 게 보이네요. 몸에 힘이 나빠서. 아, 힘은 줄 필요 없어요. 그냥 간대로 딱딱씩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힘줄 필요 없어요. 잘한다 했더니 멈추질 않는 초보자의 어설픈 재단질에 사장님의 염려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게 치수가 약간만 딸리잖아요. 예. 정확히 나와야지. 아, 모질라면? 네, 이만큼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딱 놓게 되면은. 아, 안 맞다. 이렇게. 이빨이 비겁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칼질을 딱 따라가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건 내가 가져갈게요. 용 소질 있네. 오리집 딱 깔아오르게. 아, 용 소질 있어. 아, 좋네요. 이게 끝 보니까 끝에 칼날이 있어요, 칼날이. 칼날이 있어가지고 큰 힘을 안 줘도 지가 스스로 탁탁탁 자르면서
또 이쪽에서는 막 파는 거야. 예, 밑에 가 보면 네, 밑에서 전체적인 탁탁탁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 진동이 심해 가지고 막 귀가 간지러워. 전 옆에서 보는데 춤추시는 줄 알았잖아요. 너도. 아우, 막 귀가 간지러워. 이러시면서. 아니,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야, 한 번 더 가볼라오? 아, 못 가. 힘들어, 힘들어. 수십 년 노하우로 탄생한 정성 잔디.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런 잔디 딱 뽑아다가 좋은 집 짓고 마당에다 딱 깔아놓으면 사람 있어 보이잖아. 아우, 좋다, 좋기는. 공기도 좋고 잔디도 좋고. 겨울이 무색하게 푸르른 생기가 가득한 잔디밭.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로 자리하겠습니다. 푸른빛 생명의 땅에서 장성 여행을 위한 에너지를 한껏 채우고 갑니다. 장성의 또 다른 푸른빛이 한가득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이색 채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바쁘시네. 부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부추 아니에요, 어머니? 아, 이거 부추 아니네요. 부추라가네. 이게 뭐예요? 파요, 파. 파? 파도 아닌데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삼채예요. 삼채? 예. 삼채? 네. 삼채란 것도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그걸 주미시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학명으로 알리우무커리라고도 하고. 간단하게 삼채, 매운맛, 쓴맛, 단맛 세 가지 맛이 동시에 난다고 합니다. 매운맛, 쓴맛, 단맛이 난다 그래서 삼채. 세 가지 맛이 나는 그렇죠. 채소 해가지고 그렇죠. 삼채. 잎은 잎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식재료로 쓰인다니 버릴 거 하나 없는 채소네요. 아, 근데 딱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부추예요, 부추. 네, 아, 쟤 눈이 맵네. 우미 뿌리 다 떨어지네, 이거 찍고 식이 유황 성분이 많은 삼채는 봄에는 뿌리가 지금보다 길게 자라는데 그 뿌리만 따로 말려 제약품으로도 쓰입니다. 오묘한 맛과 몸에 좋은 성분을 지닌 삼채. 이번에도 그 귀한 작물에 어설프게 손을 댑니다. 이 정도 작업 속도면 이거 일단 못 봤죠. 그냥 오라버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옆에서 화이팅을 해드릴게요. 그냥 흙을 털어야 돼, 흙을. 이르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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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너도 나도 너도 이르러세 이르러세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아니 삼채를 거둬들여. 오랜 연구를 거쳐 농가의 든든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장성의 특산물 삼채. 건강식품이자 색다른 별미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을 입고 국물 속 향을 품는 삼채 요리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상다리 부러진다는 말 있잖아요. 요럴 때 쓰라고 탁 둔 말 같습니다. 삼채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나오네요. 삼채가 뭐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야채, 다른 야채랑도 잘 어울려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언뜻 봐도 삼채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게 뭐죠? 그거는 백목이 버섯이라고요. 아. 백목이? 네, 은이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아, 오, 무슨 꽃송이 하나가 덩그러니 딱 있는 것 같아. 네, 닭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뭡니까? 닭백숙이, 삼채 닭백숙입니다. 삼채 닭백숙? 네. 좀 먹어보고 네. 싶은데. 제가 한번. 맞아, 그래. 네. 국물도 볼게요. 국물인데. 오. 자,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버섯과 삼채, 달기 만나 이루는 조화는 어떤 맛일까요? 이 삼채가 달콤하네요. 예, 삼채가 원래 좀 쌉싸름하면서 매운맛이 있었잖아요. 이게 네. 끓이게 되면은 단맛이 많이 우러나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끓이면은 조금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데치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닭 끓일 때는 같이 푹 넣어서 끓이면 냄새를 잡아주고 드실 때는 이제 샤브샤브처럼
살짝 데쳐서 드시면 식감도 있고 맛도 좋고. 아삭아삭하니? 네네. 또 이거는 제가 딱 봐도 실은 아까부터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삼채 꼬막 무침을 제가 한번. 야, 꼬막도 그냥 아주 크고 실한 걸로 쓰셨네요. 아, 고소해. 아, 참기름은 참 듬뿍 드셨구나. 아, 참. 아. 그럼 저는, 전 또 고기 좋아하잖아요. 전 수육하고 한번 또 먹어볼게요. 홍어랑 같이 먹어봐, 홍어랑. 네. 산악으로. 아,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장아찌를 살짝 곁들여서. 이거는 이제 울금으로 만든 장아찌인데, 네. 삼채 장아찌인데, 조금 더 유황 성분이 많아가지고, 아. 한번 드셔보세요. 맛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자고 듬삭하게 먹어야 돼. 듬삭하게. 냄새를 잡아준다는 게 맞네. 얘가 딱 상큼하기도 하지만 얘 자체 향이 딱 그걸 잡아줘서 너무 좋다. 아니 어떤 건 알싸고 어떤 건 매콤하고 어떤 건 상큼하고 어떤 건 또 달콤하고. 네, 굉장히 많은 맛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삼채가. 근데 몇 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많은 레시피를 언제 다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지 삼채가 몇 년 안 됐는데 장성에서 이걸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성 특산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식당에서 장성 특산품 가지고 뭘 요리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희 씨, 본격적으로 먹읍시다, 우리. 저는 그냥 한 입씩 먹다가 이거 개미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먹어야지. 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채의 맵고 알싸한 맛은 불에 익어 달달하게 변하고 고기 양념에 함께 넣어 익히면 누린내를 잡아줍니다. 육질도 훨씬 부드러워진다네요. 야, 저 지금 호텔 양식, 호텔에서 양식 코스를 먹는 것 같아요. 전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온몸 든든히 기운을 채우고 찾아 나선 곳. 장성의 대표 특산물 수확 현장입니다. 붉은 빛 대봉감 같은 늦가을 농한기에 1년 중 제일 바쁜 때를 맞았습니다. 아, 다희 씨. 네. 배는 부르고. 응. 갈증도 나고. 여기저기 먹거리인데. 와. 세상에, 우리 또 배부른 거 알고 또 후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 대봉감이네. 오, 예, 예. 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한참 일하신데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이쁜 거 봐. 대봉감 수확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아, 이게 그 장성 대봉감. 예. 저는 장성에 대봉감이 나오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예. 아이고, 엄청 유명해요. 장성에 대봉감이 나오는군요. 대봉감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봐도 장성이? 예, 될 겁니다. 이렇게 밤낮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 높은 당도를 유지하고 그 찰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럴 틈이 아니고 우리가 네. 조금 일손을 거들어드리든지 하고 좀 맛있는 것 좀 얻어먹기. 여기까지 왔는데 대봉이고 장갑이고 일 잘하시겠구만. 얻어먹기. 다이가 잘해요. 아 그래 잘하시겠어. 그냥 이게 영 소질 있다니까요. 오지네 오죠. 어우 막 그냥 돈덩이를 따는 것 같아. 오. 잘하시구만. 먹기도 잘해라고. 일한다는 칭찬이 빈말은 아닌데 감따는 솜씨가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 아 이것도 익은 거를 딱딱 골라서 해야 되는구나. 딸수록 손에 척척 감기는 맛에 초보 일꾼들 신이 났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시구시구.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누가? 홍시가 열리면 얼씨구 장성이 생각이 난다. 가
감이 한가득 이를 제법 하긴 했네요. 하방이 감바십니다. 그니까요. 왠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아니요, 나는 배고파. 세상에 이렇게 지척이 널렸는데도 못 먹는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드세요가 아니라 줘야 먹죠. 사장님 홍시 있다. 홍시. 사장님 왜 그 놔두신 거 거기다가? 아 이거 홍시라 그냥. 오. 예. 오. 아. 오, 그 물이 그냥. 오. 야. 오. 오. 오, 엄청. 어때요? 아, 꿀이야, 꿀. 꿀. 아, 야. 드셔보세요. 꿀입니다, 꿀. 꿀이야, 꿀. 맛있죠? 진작에 좀 드시지. 장성 곳곳 마을마다 집집마다 열려있던 붉은 대봉감은 달콤한 겨울 간식으로의 변신을 준비합니다. 대봉감의 변신, 홍시만 있는 게 아니죠. 껍질을 깎는 이 작업은 바로 곶감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일일이 손으로 깎던 작업을 기계가 대신합니다. 이걸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곶감. 아, 곶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순로에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렇죠. 곶감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만들면 옆주간 곶감이 되고 그대로 매달아 놓으면 낄주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곶감 모양이 되는 거고 그대로 두면 장성에 특히 그 밤낮 온도 차이가 심해서 맛있는 곶감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구나. 일교차가 심해서 장성 곶감이 유명한 거군요. 난로는 떨버 먹을 수 없던 것이 달콤하고 촉촉하게 변신해 우리의 겨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홍시와 곶감, 그 붉은 빛의 달콤한 유혹, 장성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오라버니. 이 날씨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가 어디예요? 어우 소리가 들지 않아요? 오 여기가 예 황룡 우시장이에요. 우시장? 우시장. 아유 지금 저 많은 소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아 또 나 고기 좋아하는 줄 알고 다시 입을 기다려 이 시간부터 그 일단은 얼른 가서 좀 구경 좀 해보게요. 네. 아, 오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네요. 야. 장성의 유일한 우시장인 이곳은 황룡장에서는 4일장, 9일장에 맞춰 이른 새벽에 열립니다. 새벽잠을 깨고 길을 나선 황소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네요. 어머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얼굴이 훤칠하시네. 소들이 다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럼요. 어.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거를 직접 이제 상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들이 키우시는 소를 직접 이렇게 나와서? 키워가지고요. 네. 1차 이렇게 소를 이렇게 메어놓으면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가는 데 예시 가격이라고 먼저 이렇게 가격을 다 써놨잖아요. 네, 네, 네. 소 사러 오시는 분들이 소 좋은 육질이 좋은 소를 골라가지고 자기네들이 사가는 거예요. 아. 아니. 이 우시장이 꼭 이렇게 새벽에 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사다가 이 도살창에 놓잖아요. 네. 그러면 점심 때 먹을 수 있게끔 고기를 그 식당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가장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예예 예, 그래요. 예. 오늘 도살해서 점심 때 바로 먹을 수 먹을 있게끔 그렇게. 해요. 저희들이 이따 그. 안에. 경매가 막 시작되면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손짓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네. 다 여러분 보세요. 네. 다 써갖고 몇 번은 몇 번에 15번은 11,000원이다. 예를 들어 14번은 17,000원이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다 너무 안 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히 네. 작업이 네. 되시네. 그래가지고 저기 사무실에 추겹에 네. 딱 갖다 주면 여기서 제일 많이
쓰신 분이 100원이라도 더 쓰신 분이 그 소를 사가는 것이다. 그리고 6시 거. 딱 되면 이제 새 주인한테 다 가는 거네요.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 중개인들이 매겨놓은 예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의 상태와 외형 등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분주해집니다. 마음에 드는 소를 찾으면 경매 입찰서에 입찰가를 적어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소의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이 새 주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 최고가로 소를 팔게 된 소 주인은 어떤 표정일까요? 아버님 소가 오늘 최고 돈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얼마 받으셨습니까? 1,750원. 1,750원? 그게 키로당 가격이에요? 키로당. 아, 야. 나는 깜짝 놀랐어. 뭐 최고가라 했는데 1,750원이라고. 그러면 이 소가 몇 키로예요? 뭘로 이제 달아와야지. 얼추 한 300키로만 잡아도. 700한 몇십만 원. 한 700한 그럽시다. 예. 700한. 우리 아버님은 소 기르신 지 몇 년 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밖에 안 되셨어요? 이제 인자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보십니까? 그저 그래요. 예. 이게 승자의 여유인 거요. 그저 그래요. 내가 뭘 했다니요. 지가 컸지. 물론 소들이 혼자 절로 컸을 리 없죠. 최고가로 낙찰된 소뿐만 아니라 오늘 우시장에 나온 소들 모두 축산 농민들이 주야로 살펴가며 잘 먹이고 단속해 키워낸 농가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이제 소들은 새 주인을 따라 길을 나서고 그렇게 우시장은 날이 채 밝아지기 전에 마무리됩니다. 우시장 파장과 맞물려 아침 안개 속 황룡장이 섰습니다. 가 아침에 우시장을 봤으면 이제는 저희도 즐겨야죠. 저희 즐길 거리 있는 황룡장으로 왔습니다. 아, 뭐 아주 신선해요. 김장철이 다가오니까는. 오!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 어머. 강아지가 그냥 아주 아유. 그랬죠. 귀엽네. 현준 씨 아니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났어. 나 장사하고 처음으로 나 알아본 사람 봤네. 이제 얼굴이 빛이 도네. 미남이 잘하네. 언니 반갑소. 우리 어머니는 어디 사신 분이요? 여기 황룡이요. 황룡? 예, 황룡면. 황룡이 예. 원래 허백이 분이시요? 예, 그래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 태어나고 예. 실제 여기서 가고 예. 몇 년 사셨어? 50. 아니요. 어머니 그런 순간 나이 나버렸네. 안해. 옛날에도 이렇게 황룡장은 황룡 오일장은 막 동물도 팔고 다 팔았어? 원래 그랬어요. 장이 있으면 좀 크게 서요, 여기가? 크죠. 장성장이란 말도 황룡장이란 크죠. 옛날에는 진짜 많이 컸어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황룡장에 오신 분들은 황룡분들만 오셔? 아니에요. 장성분들만 오셔? 아니요. 장성분들 오시고 예지에서도 오신 분들 있어요. 왜죠, 어디? 광주에서도 오시고. 분들은... 예, 그래요. 아니, 뭔 광주는 뭔... 시장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도 장성까지 오게? 아니에요. 여기 제리시장을 많이 이용해요. 아, 근데 시장에 오면은 엄마 보통 이 그 이제 바지 대충 걸치고 옷 대충 입고 옷 대충 저도 그랬잖아요. 머리도 대충 그냥 네. 감고 왔을 네. 것인데 저는 우리 엄마는 그냥 갖다 그냥 옷을 제대로 치장하셨네. 아니 제대로 치장이야. 저는 원래 부지런해갖고 원래? 예, 저는 가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가게 하셔? 저요? 유신 전파사예요. 아, 전파사? 예. 그러니까 다 거쳐먹었네 거기 가보니. 예, 우리 아저씨가 다 거쳐. 아저씨가? 말하지 말래. 본인은 이러고 싶다고. 한바탕 웃음에 아침 기운이 더욱 상쾌해지고 장 구경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이맘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양파 모종이며 김장철을 앞두고 잘 말린 빛깔 좋은 고추도 손님을 부릅니다. 야, 고추가 있네요. 야, 색깔 봐요. 다 국내산이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취급을 안 해요. 오. 우리는 오로지 국내산만 취급하지. 국내산만?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몇 살나 먹어봐요? 딱 본 게 한 7학년 한 4반 정도 되시겠는데? 어머니 5반 어찌 그러고 현진호는 진짜 현진호 잘 맞다. 아, 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알지. 알았다. 신났다야. 여 고향 사람들 뭐 해가지고 다 풀어본 거 아니야? 가수라고 알아봐주는 이도 만나고 어깨도 웃줄 마음도 훈훈해지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허기가 진 빈속에 따끈함을 채워봅니다. 장성산 팥과 찹쌀로 쓴 팥죽 한 그릇. 팥죽에 설탕을 넣어 먹는 전라도식대로 더욱 맛있게 한 그릇 뚝딱. 오늘 하루 쓸 에너지를 두둑히 비축했습니다.
장성 제1의 장 황룡장. 장성산 농산물이며 싸고 질 좋은 상품의 집결지. 진한 전라도 말 흥정 소리가 더없이 정겹게 느껴지는데. 황룡장에 나타난 가수 구경에 장성 사람들도 한껏 웃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해 웃음과 정을 채운 황룡장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다음 찾은 곳은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장성호 관광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명 시인들과 화가들의 시서화로 꾸며진 조각공원과 장성호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장성군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유독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과 산이 항상 가까이 붙어있어요. 문화예술공원 길을 따라 도착한 임권택 시네마테크. 이름 그대로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이름을 단 전시관입니다. 이야,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좀 사진으로 크게 보니까 그냥 왠지 그 위인 같아. 같은. 와. 장성군 남면 출신인 임권택 감독은 한국 영화 사상 첫 100만 관객을 기록한 명작 서편제를 비롯해 장군의 아들, 축제 등 100편이 넘는 작품을 만든 우리나라 대표 영화 감독입니다. 남자라면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에 빛나는 임권택 감독의 모든 영화들은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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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떻게 영화 보시는데 저희가 아 영화를 보고 계시는 한참 재밌게 보는데 아 그니까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계룡시에서 왔어요. 충남 계룡시. 네. 같이 오신 분들은 친구들. 네, 같이 탁구 모임. 탁구 치는 사람. 탁구 동호회. 네. 임권택 감독님 영화가 막 다양하잖아요. 막 그 남자 영화도 있고 여자 영화도 있고. 맞아. 무슨 뭐 장르에 구분이 없이. 네.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별히 어떻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좀 역사적인 게 좀 역사적인 거. 예. 와. 저 한국적이잖아요. 한국적이죠.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예.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술적인 걸 넘어서서 거기서 또 여성들의 그 애환, 한, 서름 이런 걸 보신 거지. 우리 큰 언니는. 그죠? 저희도 지금 장성 여행 중이거든요. 맞아요. 아이도 다 못 가는 데가 참 많아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가봤던 곳 중에. 우리 4개월 전에 갔던. 네. 네. 편백나무숲. 오. 편백나무숲. 예. 네. 좋아요? 예. 네. 아, 향기가 좋아요? 예. 네, 편백 그 나무, 그 자체도 나무 향 너무 멋있고요. 아, 일단 말만 들어도 그 상상이 돼요. 딱 힐링이 될 것만 같은. 그러면 우리 편백 향이. 큰 언니들의 추천을 받아 거기도 꼭 한번 가보게요. 좋지요. 네. 그러면 좋은 것도 추천 받았겠다. 이제 영화에 집중합시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는 전통과 사랑, 역사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사회적 배경 속에 갈등하고 용서하고 사랑해가는 한국인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죠. 아, 이게 서편제 가사네요. 오, 실제 영화에 쓰였던 가사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지금. 다이씨도 이거 음유를 알아요? 허물해봐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가라리가. 소리에 한이 없잖아. 이거 다 소리에 한이 있어야 좋은 소리가 나오는 뱀이여. 똑바로 다시 해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아리랑 하라리가 났네. 아따 그거 잘한다. 잘해요. 소리는 그렇게 쓰는 맵이요. 예, 알겠습니다. 가자. 예예. 예. 시네마테크 관람의 여운을 이어 찾아간 곳. 네로라 하는 영화와 드라마들의 촬영지로 유명한
장성 금곡 영화마을입니다. 야, 이거 시간이 멈춰버린 동네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집이 약간 기울었어.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개량이 돼 아쉽지만 초가 지붕과 돌담길은 스크린 속에서 토속적인 풍광을 자랑했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으려나. 이게 오래가거든. 바람도 적당히 통하고 무너지지도 않고. 이게 지금 입구였던 거야. 전라도 말로 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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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건 요대로 또 길이 이렇게. 근데 이게 탱자가 지금 안 열렸는데 탱자가 열리면 그 향이 참 좋거든. 오, 여기네. 태백산맥 촬영지래. 와. 이 사진 속의 길 모양과 비슷해요. 이쪽 길인 것 같아. 요렇게 타고 가는 이 길인가 보구나. 옛날 이쪽이 논이었을 수도 있고. 아, 그러네. 그럼 저희도 오정의 안성기처럼 한번 영화 속 주인공이 돼가지고 한번 걸어보게요. 목적은 태백산맥을 촬영했을 당시의 모습과는 살짝 변했지만 영화 속에선 20여 년 전 마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마을이라는 유명세와 함께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마을 뒷산에서 내려오는 등산복 차림의 일행에게서 답을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저기 먼저 구경 갔다 오신 분들. 아, 동네 사신 분들이세요? 귀여워. 귀여워. 맞아. 귀여워.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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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우라고 합니다. 네, 현진우. 맞아. 아, 어디서 있어요? 응? 어디 오셨어? 군산? 아, 이쪽 동네 분이 아니시구나. 아, 여기서 본 게. 아, 안녕하세요. 거시기. 머시기요. 군산이요? 군산에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일로. 아니, 놀러 왔지. 바람 쐬러? 지금 어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 산에서 내려왔죠. 무슨 산입니까, 저 산이? 편백나무 숲산. 아, 편백나무 많이 즐기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즐겼죠. 좋아요? 네, 좋죠. 그 공기가 처체가 좋고, 편백나무 이제 그 숲에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아, 진짜 좋은 거죠? 예. 공기 제대로 마시면 좀 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젊어지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아버님 말 듣고 한번 가보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가시는 길 조심히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젊어진다는 소리에 냉큼 발길을 재촉해봅니다. 금곡마을 뒷산. 말이 뒷산이지 장성 충령산의 한 줄기죠. 충령산은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명산입니다. 시원스레 하늘로 쭉 뻗은 모양새도 멋있지만 편백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향을 내뿜습니다. 잘 가꿔진 숲길을 따라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향을 호흡하며 산책을 하는 건강 코스가 산을 찾게 만들죠.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진 편백나무 숲길. 비교적 쉬운 등산 구간이지만 숨이 차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친 숨만큼 피톤치드를 깊게 들이킬 수 있는 거겠죠? 아, 나 더 이상 못 가. 간다 못 간다 몇 마디 내뱉는 사이 편백숲으로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야, 이 깊은 산에 수목장이 있네요. 아, 근데 누가 여기까지? 춘원 임종국 선생님. 아, 이게 무슨 나무죠? 선생님,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 수목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잘 되었네.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조금 있었거든요. 춘원 임종국 선생님 써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예, 춘원 임종국 선생님은 이 장성 충령산에 1956년도부터 76년도까지 20년 동안 손수 이렇게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 둘. 왜 그 많은 나무들을 놔두고 편백을 선택했을까요? 이 임종국 선생님은 이 마을 주변에 장제리에서 잠사를 하다가 이렇게 야산에 편백나무가 키가 쫙쫙 뻗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백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마운 임종국 선생님께 그냥 가면 안 되죠. 맞아. 인사라도 드려봐야죠. 한번 드려야지. 아, 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보여주셔서.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꾼 고 임종국 선생의 헌신은 우리에게 편백숲이라는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피톤치드는 우리 인체에 아주 그 좋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그 스트레스가 아주 쉽게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공기가 아주 맑게 이렇게 정화가 돼서 예,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하는 독특한 향기. 삼림욕을 즐기기에 충령산만큼 최적의 장소도 드물죠. 편백나무의 향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아쉽다면 피톤치드를 가까이 즐기는 방법이 있네요. 산신령님에 맞았어.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아까부터 들고 계신 건 뭡니까? 아, 예. 이것은 저희 그 충령산에 이제 그 편백나무입니다. 편백. 선생님들께서 편백숲에 와서 편백나무에서 그 방출하는 피톤치드 향기를 한번 마셔보셨습니까? 자, 한번 마셔보십시오. 네. 향기가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나온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네. 피톤치드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전수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비비세요. 비벼서 접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비벼서. 사정없이요? 아, 그렇죠. 사정없이. 아이고. 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약간 오! 이제 접이 나온다 싶을 때 어떻게 와! 코에 오, 이거 예. 아니 벌 그 몇 번 이렇게 부비적 했더니 아, 벌써 이 주변이 확 굉장히 강하네요. 예, 아. 이게 바로 피톤치드 향입니다. 자연이 우리 사람에게 준 천혜의 선물 보약입니다. 보약, 예, 산림 보약이에요. 이게 자, 이 산림 보약을 한번 들어마셔 볼까요? 어이구 좋구나. 좋구나. 산이 사람에게 주는 보약, 산림 보약 피톤치드가. 몸과 마음에 나쁜 기운을 씻어주는 장성 충령산. 피톤치드가 가장 많다는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보이기 시작했어. 진짜로? 보여. 어머. 발 아래의 세상을 두고 더없이 건강해진 이 시간. 바쁘게 오갔던 장성 여행 중 제일 차분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성 여행의 하이라이트네. 하이라이트. 결국은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져서 갑니다. 네. 다희 씨. 네? 이번 장성 여행에서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일단은 우리 어디 갔지? 우리 황룡강도 갔었고. 황룡강. 삼체도 체험을 해봤고. 우시장. 그렇지. 우시장, 황룡장. 황룡장, 오일장. 그렇지. 많이 갔다. 짧은 시간에. 여기 영화마을도 갔었고요. 영화마을. 맞아. 또 임건택 감독님 시네마테크도 갔었고. 아예 안 간 데 없이 이짝저짝 다 들리긴 들렸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꼭 짝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더더욱이 했어요.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과 좋을까요? 아까운 음식들이 있었구나. 저는 이 장성은요. 시간이 멈춰있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그 장성분들이 순박해. 옛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얼굴이 좀 알려졌다고 해서 내 노래를 좀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해서 거만하고 교만했구나. 겸손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내려가면 더 겸손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겸손해지러 가고 시집가러 갑시다. 아이고 그렇게 급하면 또 베린다니까. 날 저물기 전에 내려가야지. 알았어요. 일단 자. 슬슬 하산을 하되 또 우리가 산 정상에 왔으니까 네. 메아리 한번 하면 메아리? 하고 내려가야지. 아 명색이 또 우리가 소리꾼인데. 그러니까요. 자, 이야! 곧게 뻗은 편백나무의 기운과 푸른 잎이 품어내는 건강한 향으로 마무리한 장성여행. 사람도 자연도 모두 건강한 땅에서 몸과 마음이 황금빛 풍성함으로 부자가 됐습니다.